저는 솔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? 제 지금 기분과 심정을. 네. 명절날 친척들 앞에서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. 뭔지 아시겠죠? 네. 참 좋기도 하고 뭔가 좀 약간 쑥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. 아까 김보성 씨 얘기도 했지만 뭐 워낙 친하니까 의리. 제가 이 노래 98년도에 불렀던 것 같아요. 뭐 대학 축제 이런 데 가면 그냥 저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학생들이 알아서 불러 막 그런 적도 워낙 많고 근데 영화가 개봉을 해서 진짜 의리로 개런티 안 받고 영화관 가서 그분들 추억을 진짜 되살려 주려고 영화 상영 전, 상영 후 뭐 한 시간 반 가가 뭐 사진도 찍어주고 함께 뭐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박수로 박수 치세요. 얼마 전에 지방도 의리로 몇 번 가서 했는데 부산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. 어느 예쁜 마음씨가 예쁜 소년지 아가씨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부산에 서면이군요. CGV를 영화관을 빌렸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매니저한테 요청해서 저한테 매니저가 얘기를 해서 그냥 가주자. 가서 슬램덩크 그리고 슬램덩크 2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. 그 두 곡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딱 막 나갔는데 객석을 보니까 99%가 10대 여자아이들인 거예요. 오, 깜짝 놀라가지고. 이 서울에서 노래할 때는 아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. 아이들 데려와서. 그래도 거기서 굉장히 재밌게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. 그 노래를 좀 불러볼까요? 네. 함께 하시죠. 슬램덩크! 힘든 시간들이지만
이제 좀 저 친척들 앞에서 노래하는 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.